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도 언제나 동일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너무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마치는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뒤에 표현이 참 많은데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장래에도 도우시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찬양까지도 인도하시는 걸 느껴지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세요. 네, 정말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살아계세요. 에벤에셀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까 찬양, 오늘 찬양이 전체 구성을 너무 감사하게 전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고백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개인만이 아니고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저는 길게는 보지 못했지만 최소한 60년대 말부터는 느낌은 갖고 왔는데 오늘까지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면 장래에도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짧은 시간이라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만났냐고.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계시는데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 달라요.
교회 왔다고 다 만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로타리에 은행이 있는데 미동 초등학교 애들이 은행을 매일 들락날락거려요. 야, 대단하다. 우린 은행에 갈 일이 없는데 미동 초등학교 애들은 그렇게 은행을 매일 들락날락 하더라고.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요. 은행에 오는 아이들. 왜 그러지? 은행에 경비 아저씨가 은행에 오는 고객들을 환영해야 될 텐데 은행에 있는 아저씨가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왜인지 아세요? 에어컨 때문에. 은행은 가는데 여러분 은행은 뭐하러 가야 되죠? 돈을 맡기든지 빼든지 그래서 가는데 미동 초등학교 애들은 은행을 매일 가두구만. 에어컨 때문에. 여러분 5일 장이 열리면 뭐하러 가야 돼요? 물건을 팔든지 사든지 가는 건데 5일장 보고 왔대요. 여러분 예배당 왔다 가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살아계신 게 분명해요. 그럼 만나고 가셔야죠. 만나는 거. 근데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났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때 손을 잡고 같이 가야지 신앙이에요. 성경 다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역사 속에 언제나 계셨어요. 저 모세 태어날 때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80년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바로가 겁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고 만나긴 만났는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나고 계시고 내려왔으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바로에게 가자. 그래서 함께 동행하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동행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서른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셔서 데려가신 하나님, 때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렸냐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산 거는 맞는데 매일 맞은 느낌만 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요. 왜? 맞을까 봐. 맞을까 봐. 겁나서. 제가 부산서 목회할 때 뭐 온누리교회 이장노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름까지는 될 수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청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니까 어떻게 체험했냐 그랬더니 참 신기하대. 자기는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진대. 신기한 거야. 자기는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거야. 한번 부러졌대요. 주일날 입에 안 가고.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멀쩡해진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갔대요. 근데 또 부러졌대. 이 뭐야?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산에 갔다가 또 부러졌어요.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어기면 다리를 부러뜨리신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다음부터 다시는 지금까지 이병삼 장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는데 지금까지 다시는 주일날 산에 안 가요. 그런
살아계시는 건 좋지만 다리 부러뜨리는 하나님을 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우리는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를 부러뜨려요. 왕창 부러뜨려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산에 가도 멀쩡하게 내려오는데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한 번은 옛날 유명한 미국 얘기인데, 미국 부흥사들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노부부가 8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60년, 20살에 결혼해서 60년 동안 80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아우, 행복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행복은요? 그러더래요. 아니, 한 번도 안 싸웠다면서요? 예, 한 번도 안 싸웠죠. 근데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랬더니 행복은요? 그러더래요. 아,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이 어느 날 혼자 만나서 6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그때 차 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왔대요. 말을 타고 오는데 갑자기 말이 하고 뛰는데 딱 떨어졌다는 거야. 남편 말이 뛰는 바람에 신랑이 떨어졌는데 엄청 아플 때인데 톡 털더니 말을 보고 한 번 그러고는 타더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잖아. 어떻게 저런 남자가 다 있나. 엄청 아플 때인데 화도 안 내고 한 번 그리고 타고. 난 5분 지났는데 다시 말이 확 뛰어서 탁 떨어졌는데 엄청 아플 텐데도 툭 털고 두 번 그러더니 타더라는 거예요. 너무 과묵한 남자를 만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런데 5분 뒤에 다시 말이 확 뛰면서 떨어졌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총을 꺼내더니 말 머리에다 딱 대고 빵 쏴서 죽이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신부가, 아니 말도 못하는 말한테 말이라 하고 그래야지 말도 안 하고 쏘냐고 그랬더니 한 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일 있을 때마다 입에 딱 나올 때 두 번 그러면 세 번째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꺼내서 이렇게 할까 봐 한 번도 말하고 동행했대요. 같이 살았대.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랑이 뭔지 아세요? 신랑. 사줘. 그러면 사주는 게 신랑이지. 엥! 하면은 사주는 거. 어떤 주부는 40년 살았는데 매일 싸웠대. 사달라고. 그래서 샀대. 그러면 여러분, 40년 싸워도 그게 나아요. 씨름하신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달랄 때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에베네셀이 뭐예요? 에베네셀이 뭐죠? 도우셨다는데 그 도움이 뭐예요? 미스바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 계셨어요. 사무엘상에서 계신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계셨고 이미 사무엘상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은금과 육축을 풍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마다 동행하는 게 느껴지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계신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주기도 하시고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계세요. 시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세요. 저는 신학교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깰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잠잘 때 집에서 누워 잠자는데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헤아릴 게 뭐 있어요. 성령님 같이 평안한 잠 누워줄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 한 성령, 두 성령, 세 성령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한 분인데 뭐 성령님 환영해요. 나 잘 겁니다. 아침까지 평안한 참. 그러면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해보면 어느 때 성령님 이렇게 쭉 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은 아닌데 아침에 딱 깨가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제 걸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묘하게 특별히 잘 때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실제 계신 분이에요. 실제 계신단 말이야. 초청하면 오시지. 오실 때 느낌이 온다니까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조심스러워서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초청하면 임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를 말하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해요. 신명기에 은혜 주시기 원하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축복 받고 싶죠?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 원하시며 축복하기 원하며 원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 입술로 선포하게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속상해요. 지금 안 받으려고 애를 쓰지. 여러분 지금 봐요. 요거밖에 안 왔잖아.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이쪽에 이 위례요 도시가 아직 100만 명이 안 됐다면서요. 100만 명이 98만인가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 어디에 와선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시지. 요거 왔잖아요. 요거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이 시간에도 성남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은혜 베풀길 원한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 좀. 그러면 줄게. 다 준비는 해놨는데 이래 풍성한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 준비는 했는데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 와서 좀 달라고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아예 그냥 하도 안 하니까 사방에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좀 구해라 부르짖어라 좀 원해라 입을 열라고. 게다가 그렇게 명제 만들면 안 되니까 사례를 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서 성서적 사례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증인을 보여주면서. 근데 넌 왜 안 구하냐? 여러분 왜 안 구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서. 여러분 기도 간단해요. 필요한 거 있으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아, 저는 그 뭐 거두절미하고 어릴 때 서울을 참 가고 싶었어요. 서울 가는 게 강원도 촌에 살다 보니까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구례리 산 41번지. 네, 제 고향이에요. 여기서 역 나가는 것도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석학역이 나오고 거기 서울 가는 건 꿈 같은 얘기야. 가끔 서울 가는 애들이 갔다 와서 막 거짓말 할 때 야 진짜 속상해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창경원 갔다 왔는데 구렁이가 5m라는 거야. 구렁이가. 야 이 자식들이 사기를 쳐도 내가 뱀을 매일 보는데 동네에서. 산에 깔린 게 뱀인데 뱀이 아무리 커도 요만하고 요만한 거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도 한국 사람이 1m 50이면 2m 10m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종류가 같은 건데. 근데 어떻게 1m짜리니까 10m짜리가 있겠나고 이렇게 굴러온 게. 그게 말이 되냐면 그러면은 가봐 임마 그래요. 가서 보래. 뭐 할 말 있어야지 가서 보라는데.
야, 서울 갔다 올 때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고 싶은지. 한번 우리 아버님 따라 가는데 그게 서울 구경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였어요. 기차를 딱 탔는데 서울 가는 표 한 장도 들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가 끊고 가지고 계시고 기차 딱 탔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났더니 홍익희 아저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개를 갖다 팔두구만. 사이다도 있고 양갱도 있고 계란도 있고 귤도 있고. 사실 뭐 우리 아버님이 바빠서 나는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내가 사봤지.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같이 여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홍익희 아저씨가 가기를 해. 우리 아버님 보고 아버지 저 사이다 하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랬더니 사 먹으러? 그러면서 딱 하나 사주는데 이야 사이다를 딱 하나 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입에다 넣고 넣었다가 뱉었다가 넣었다가 뱉었다가.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사이다는 소풍 갈 때 처음 먹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가서 반은 남겨와야 돼요. 여동생 줘야 되니까.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반 남겨서 집에 오면 우리 천옥이하고 영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풍 갔다 오는 거. 그게 사이다예요. 이거를 딱 하자마자 뭐 습관적으로 넣었다가 뱉었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럼 뭐 하네? 평안도 뿐인데. 아니 그냥 아끼라고요. 뭐 그랬더니 아 그냥 마시라. 그게 내가 있는데 왜 그걸 뱉네? 그냥 마시라. 그래서 난생 처음 이걸 사이다를 꿀꺽꿀꺽 넘기는데 야 폭포예요. 폭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구멍에 폭포가 쏟아지는데 오이식 나는 거야.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 조금 이따 또 오길래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 아버님 보고 아빠 양갱 하나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어 그냥 먹으러. 그래가지고 하나 양갱 달라고 하나 딱 사주는데 양갱 하나 받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갈가 먹었잖아요. 양갱 그거는 평일엔 빨아먹는 거예요. 갈가 먹는 게 아니에요.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조금 많이 먹고 싶어서 이로 갈가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왜 그 갈가 먹네? 그래서 그냥 아끼려. 왜 내가 있는데 아끼네? 사줄 텐데 얘기하면 그냥 씹어 먹어라. 그래가지고 처음 씹어먹은 거예요. 야 그게 씹히대 양갱이. 그리고 넘어가는데 와 그 다음에는 사줄래요 묻는 게 아니라 아빠 귤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리고 제천역 지날 때 나도 모르게 잠들고 깨어보니까 청량역인 거야. 나는 가끔 그 생각해요. 처음 우리 아버지랑 여행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를 요청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주면서 사이다 그냥 삼키라고 뱉지 말라고 양갱 갉아먹지 말고 씹어먹으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나는 먹었다 뱉을 생각으로 구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삼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야 제가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계실 때마다 처음에는 이거 해줘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라고 물어만 봤는데 어떨 땐 말도 못하고 마음의 소원만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겪었잖아요. 겪었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야. 너 필요하지 않냐? 얘기 좀 하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오늘 사무엘상 7장 얘기는 성서의 구조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 기적을 보고 사사기 역사를 보고 정복한 땅에 왔는데 은혜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은혜 땅에 와서 적과 꿀이로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살아계심을 놀랍게 체험했던 어느 땐가 이상하게 언약의 땅에서 흉년 들고 문제 생기고 공격받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때마다 사람들이 뭘 풀어보려고 애를 쓸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질수록 모든 백성은 밖으로 뛰어 돌아다닐 때 한 사람 사무엘이 이게 뭐야? 문제가 뭐야? 답이 뭐야? 하고 내렸던 결론이 하나입니다. 기도가 멈췄구나.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는구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양갱 사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 땅에서요 왕조를 열방에 뛰어난 왕조를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신데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까지 오면서 풀리지 않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애쓰고 있으니 그래서 공로가 아니고 은혜인데 공로를 쌓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 거였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이 답을 얻은 거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저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에게는 7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전도난 2,000명의 전도 용사가 있지만 전도 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700명이 기도 한 시간씩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더니 700명이 생겼어요. 자원이죠. 자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서 원래 여기는 10가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한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딱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남은 인생 오늘 내용은 간단해. 오늘 찬양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인데 에벤에셀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도우셨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7장에 고백하고 난 뒤에 8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항상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민족 역사를 이루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이 결과물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냐? 기도할 때 응답받아 보면 응답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 사사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여행 이후에 우리 아버지의 관계 그냥 얘기하면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부탁하면 하시는 아버지 항상 어머님을 통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해주시는 분인 걸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심 아십니까? 하나님 좋은 분 아십니까? 풍성한 거 아십니까? 구해보셨습니까? 구해보셨냐고 받아보셨냐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여러분 환영하는 거 아시죠? 왔냐? 물어봅니다. 왔냐? 딱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느낌 가지지 않으세요? 왔냐고. 여러분이 항상 앉는 그 자리 옆에 앉아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제가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부산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금요일 새벽에 내려왔어요. 산기도를. 또 가면은 항상 제가 가는 자리가 낭떠러지 옆에 여기에 경사진대.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야지 긴장이 되니까 거기 앉아서 좀 중턱에 올라가서 낭떠러지 옆에 바위 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기대 있으면서 밤새 졸질 못해요. 거 가서 하루 목요일 저녁에 하고 금요일날 내려오는 건데 한 번은 가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아저씨 아저씨 그러더라고. 주위 음성이 아니고 웬 아주머니가 아저씨 아저씨 그래. 그래서
거기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오긴 해요. 온통 산에 기도할 때니까. 야, 옛날 80년대 기도 엄청 할 때입니다. 근데 웬 아주머니야. 날 보고 아저씨라고 그랬으니까. 아저씨, 아저씨 나와요,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고, 아, 절 바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아저씨 나와요 그러더라고. 아, 왜요? 그랬더니, 내 자리예요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왜, 아,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고. 아, 권사님 정도 되니까 이런 데 오겠죠. 어떻게 권사님 자리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올 때마다 여기 있어서 응답받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웃겨서 1년에 몇 번 오세요? 그랬더니 가끔 와요! 이러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양보해야지. 아이, 감사해요. 저도 응답받는 자리인데 매주 목요일 오지만 제가 다른 데 갈게요. 여기 사세요. 떨어지지 마시고요. 그러고 이제. 그래도 그분이 너무 처음 보는 분이고 다시 못 본 분이지만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다시 못 본 분이지만 그냥 그분이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데 그 산 넓은 산에 이 자리가 내 자리 여러분 자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있냐고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 한번 좀 돌아보세요 주님이 매일 거기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올 줄로 알고 그리고 왔을 때 왔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본다고 알고 계시지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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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얘기하다가 속상하면 얘기해도 돼요.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겪어보세요. 그게 미스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처음 한 게 뭐냐면 모이자는 얘기한 거야. 모이자고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열심히 뛸 때가 아니야. 싸울 때가 아니야. 뭐 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모일 때라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잖아. 모일 때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수목금 한가위 때문에 휴가가 있어서 못한 나는 한가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가위 때는 뭐 연휴고 그래서 좋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그냥 30년 만에 처음 목이 쉴 정도로 그냥 80년대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못 올 줄 알았어요. 다행히 성남 지방이 월, 화, 수 안 하고 수목금에 하는 바람에 수요일을 목이 풀려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뭐 이래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는 모여서 뭐 할 때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라는 거야. 모이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자는 거지. 오늘날 교인들이 잘 모여요. 정말 잘 모여. 우리 교회 제일 잘 모이는 거 바자회. 지난주에 바자회 했죠. 저희는 바자회가 대단합니다. 한번 바자회하면 시골교회 하나를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자회가 커요. 전체가 다 와. 그동안 안 오던 교인들까지 김치하러 와요. 장사하러 오고. 바자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을 단풍, 선교회 단풍 가는 거. 아니, 나는 한 번은 우리 여성교회가 그 성교가 100명쯤 되는데 한 번은 속리산인가 어디 가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럼 빌려서라. 그럼 내 생각에 선교회가 100명이라도 뭐 10명도 안 모여 그 성교회가. 그냥 기도원 가자 그러면요. 기도원. 우리가 가끔 기도원에 가거든. 안양 갈멜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가는데 100명이 선교회원인데요. 그걸 한 6개월 전에 다 작정해놨다고. 선교회별로 정해져 있어. 6개월 만에 온 거야. 그래서 아침 9시 출발하는데 딱 가보면 승합차 한 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회장이 전화를 해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전화하면 집에서 바르고 있다는 거야. 그걸 왜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면서 데리고 갈게. 이래서 12명을 못 채우는 선교회인데 버스 두 대, 승합차 네 대를 다 달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래요, 또. 권사가 담임 목사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그랬는데 또 한 번은 날 보고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여성계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딱 따라갔는데 1호차를 딱 타는 순대. 나는 걱정했어요. 10명도 안 모여, 모이는 팀이. 아, 그런데 게다가 10시 돼도 안 모이는 자매들이 7시에 출발하거든요. 이건 주디 와도 힘들어요. 아니, 그 팀이 어떻게 7시에 버스 타는데 모이냐고. 이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안 오셨는데 마당에 꽉 찬 거야. 와. 그리고 나머지 봉고차까지 다시 태우고 가는데 놀란 게 뭐냐면 2년 동안 안 왔던 선교회원들이 놀러 간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작정했어요. 매주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버스를 탄 순간에 낙심이 되는데 타자마자 복음성가를 5분 부르다 하다가 할 게 없다고 그러면서 세상 노래 부르는데 4시간 동안 끊임없이 유행가를 불러대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도착한 다음에 계곡 가서 노는데 저쪽에도 여성계 저쪽도 여성계 전국 여성계 다 온 것 같아. 왜? 노는 게 똑같아. 돌아올 때 1호차 안 탔어요. 2호차 타고 오는데 2호차는 더 진해. 이러고 와. 복도에서 나중에 내가 짜증내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목사님 화났나 봐. 춤은 추지 마 그랬더니 에이 교회 가서 욕먹으면 돼 그러고 쳐요. 제가 그때 놀란 게 놀러 간다면 단풍 여행은 매주 떠나는 교회 버스 꽉꽉 차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기정해져 있어요. 한 성령 인도함 받는 교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예배를 받아지는 교회, 그리고 찬송가 세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평 땅을 위해서, 그 중심의 부강 감리교회를 위해서 찬송가 세 곡.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복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목회자 사역 100만 정도자 이런 기도하다가 한 시간 반 동안 쭉 기도 찬송하다가 간증할 거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간증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사방의 모든 소식이 위급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예고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정보가 경고합니다. 경고. 근데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거 아니냐고. 속상해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화가 난다고. 지나가다가 기도 좀 하라고 김권사 그랬던 거예요. 속상하지 않아요? 큰 공장을 만들고 있으면서 공사는 엄청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기도도 안 해?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가 기도 부탁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잠이 오냐고. 새벽에 전화를 해야 된 거야. 전도사 좀 나와봐요 교회 좀. 왜 그래? 일단 나와보라고 교회 좀. 불러다 놓고 그냥 부부 앉혀놓고 잠이 오냐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기도해요. 기도해요. 자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짓다고 돼? 공장이 돌아가줘야지.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 세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의 신문도 경고하는데 하도 닫혀 있으니까 세상의 정보가 경고를 한다고 이 땅이 무너질 것 같다고. 안 무너져요. 왜? 한국은 복된 땅입니다. 왜 얼마나 복되냐? 새벽마다 마을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늙은 할머니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구국기도를 하는 땅이라고요. 하물며 성남에 이 땅에서 중심된 땅에서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몇 명이 뭔지 모르지만 미스바 기도 때문에 역사가 바뀌게 됐다면 모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모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자회도 하고 관광도 가고 좋아 다 가. 다. 찬양대마다 다 가. 나중에 그냥 차 신청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아유 정말 기도 안 나오면서 한번 그 얘기했다 기도 안 나오고 노는 것 때문에 차 싸웠다 그랬다 또 시험 들었다고 또 목사님이 뭐 막 그러고 아유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애들 기르는 것 같아서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다른 데는 안 모여도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사명자가 모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모이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다 그러면 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 만날 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할 때야. 집사님 뭘 그렇게 고민해. 아 기도하면 되는데. 뭐 얘기하다가 애들 때문에 뭘 그러고 있어. 그냥 기도하자고 와서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그게 미스바예요. 기도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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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 기도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환란에 없게 하시고 매일 기도하는 거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녀들이 소리 때문에 우는 세상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전쟁 오래 없었냐? 여전히 아직도 구국기도회가 살아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교회 구국기도를 만들어놓고 화요 구국기도를 만들어놓고 기도했던 민족이에요. 왜?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영상 하나 보면 포소리 하나에 터진 것도 아닌데 애가 귀를 막고 울부짖는 아이의 사진 보면 이 땅에 그게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네 번째 기도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한 성령이 움직이는 게 한 성령이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중보기도 다 똑같은 순서 외워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포소리 때문에 우는 세상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살아계신 한 들으신다고 역사하시겠지. 그때 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민족의 큰 기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책임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미스바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중보기도해요. 자기 기도도 열심히지만 특징이 중보기도를 해요. 아브라함 예배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삭이 본 게 예배고 기도라서 그도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그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만나자면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민족, 그거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망한다고 할 때에 중보 기도해. 사실 아브라함 성격이요. 일본 말인데 아싸리라고, 우리가 아싸라다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일본어의 아싸리, 아싸리하다 이렇게 할 때 아싸리가 뭔지 알죠? 아, 그 사람 참 아싸래. 딱 뭐 말하면 그냥 오, 예 이러는 성격이야. 아, 왜요? 뭐 이렇게 말 안 해. 부탁하면 뭐 알았어요 해줄게요. 얼마나 아싸라냐면요, 어느 날 애국 갔다가 부인 달라는데 오, 예 그러고 주는 성격이에요. 아싸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안 해요. 두 번이나 해. 성격 좋아. 오늘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했다고 아싸라게 갔다가 가는 성격이에요. 아유, 두 말이 없어. 참 성격도 그런 성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친다고 할 때 50명이 있으면요, 여섯 번씩이나 매달려요. 내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내 기도도 급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매주 한 번씩이라도, 제일 좋은 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도하는데 내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의 이름을 적어놓고.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소중한 기도, 이런 기도예요. 김대수 권사, 김영미 권사, 내종, 박영희 권사, 피부암 조성진 환자들, 암 환자들만 쭉 성경책에 이름 써놓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 얘기니까 그렇지 암 판정 맞는 사람들의 심정 아십니까? 그리고 부탁받았잖아요. 목사님, 암이래요 그러고 났을 때 똑같이 못 느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34개 교회가 성남을 향해서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해보세요. 방패입니다. 방패. 막아준다고요. 환란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모스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는 돌아가고, 기도할 때 심판하러 왔다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갔다가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심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무드셀라 수많은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하고 싶어도 참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성남의 34개 교회가 그래도 성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을 지킬 때, 다른 건 아닐지라도 남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왜 이 땅이 평안한지. 이 땅이 평안한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평 땅의 경제예요. 익산에서 있을 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현대자동차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왜? 우리 교인들이 현대자동차 3공장에 출근했거든요. 현대자동차, 버스, 트럭이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딱 부평 오자마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동안 기도를 잘못했어요. 대우자동차예요. 대우자동차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동안 회개합니다. 내가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현대가 아니라 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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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또 바꿔서 GM.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어느 날 GM 사장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부강계 목사님이 새벽마다 자기네 예살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70만 대 대수까지 기도하는 거니까 풀 가동하면 몇 대냐 물어봤더니 70만 대라고 그래서 하나님 GM 자동차가 7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게 해달라고 뭐 그걸 매일 새벽에 하는 거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평구청장 잡혀가지 않게 하시고 뭐 소방서는 안전하게 하시고 비상벨을 울리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해 우리는. 그래서 그 만날 때마다 구청장님 평안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자주 오니까 구청장 뭐 의원들 자주 올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한 번은 GM 사장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날 수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나고 싶다고. 만나시죠 뭐. 그러고 왔더니 아 목사님 나 들었는데 인도 분이었는데 인도 사람이 사장인데 새벽마다 목사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랬더니 아, 왜 기도하냐고. 그게 웃기는 양반이야.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하냐고요. GM 자동차가 안 되면은 동네가 다 망해요. 자동차 하나 때문에 주변에 부속 공장들이 다 있는 거고 다. 그래서 GM 자동차가 50만 대를 팔면요 동네 머리가 깨끗해져요. 왠지 아세요? 이발을 잘해요. 고깃집 냄새가 소고기 냄새가 나요. 그런데 30만 대로 줄어들면요 돼지고기 먹어요. 그리고 20만 대 이하로 내려가면요 머리가 길어지고요. 신기합니다. 교회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 얘기 설명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안 하겠냐. 그때 대우자동차인데 대우자동차가 잘 될수록 모든 60만 사람들이 배부르게 사는데 대우가 망하면 갑자기 여기 난리 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 진짜 기도하시는군요. 제가 가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왔는데 다마스라고 요만한 거 대우 버스가 아니고 아 사장이 좀 속이 고마운 대우 버스를 줘야 될 텐데 다마스라고 요만한 걸 보내줘가지고 냉큼 받아서 우리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마스 하나 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차로 쓰고 있는데 아, 내가 그때 받으면서 아이 밴댕이 속이다 진짜. 버스를 주지. 여러분 다마스 안 받아도 합시다 기도. 뭐 버스 안 받고 다마스 받을지라도 또 못 받아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필요해요. 사실 저 이번에 세계 경제 이런 얘기를 막 듣고 할 때 아 이거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미스바 용사들 700명만 모여라. 찬양대도 하지 않고 장로님들 안 와도 되고 우리끼리만 한다. 여러분 성령 집회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고 싶은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 세 번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겸손기도도 있고 정결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의 기도는 회개해요. 회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번에 반복되는 얘기라서 죄송한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한때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회개하고 모이면 회개하고 뭐 회개할 게 별거 없었는데도 작은 것 보고도 막 느꼈어요. 그때는 막 울고 기도한 거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지은 죄로 치면 엄청난데 꿈쩍도 않고 있지만 그때는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얼마나 울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의 죄까지도 막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행실이 됐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일단 받지를 못해요. 어머니가 잘 준비해놨어도 씻고 오라는 거야. 식사는 다 준비해놨는데 예비해놨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놀고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걸 준비해놨다고요. 그리고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온 다음에 밥 줘 그랬더니 씻으래요. 씻으래요. 씻을 걸 거예요. 가볍지. 손 씻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알았는데. 얘기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아는데 하나님이. 뭐 알고 있는데 뭘 감출 게 있어요. 미룰 게 뭐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빨리 끝내는 건데. 털고 가면 될 거. 계속 품고 있네. 여러분, 용서를 빌면 쉬워요. 쉬워요. 제가 우리 애들을 기르면서 가능하면 혼내지 말고 길러야 되겠다. 왜? 어릴 때 하도 아버님한테 엄격하게 매를 맞고 잘못하면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혼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혼이 나면 둘이 같이 혼내야 된다. 왜? 나는 매일 혼날 때 우리 형은 옆에서 나를 봤어요. 우리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형이 보는 앞에서 혼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데. 같이 맞아야지. 나만 맞아. 근데 사실 우리 형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만약에 애들이 잘못했을 때 둘이 같이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맞아도 형이 안 맞을 때 나만 맞으면 버림받은 심정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나만 때리나? 나만 때리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애들 기를 때는 둘 다 잘못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혼을 내는 거로 이렇게 정한 원칙대로 했죠. 그런데 하다 보면 꼭 애들이 우리가 신방 열심히 다니다 보면 숙제를 안 하거나 뭘 준비를 안 한가 하거나 이게 혼날 때 한번 왜 그러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쁘게 목회하는데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그 애들이 다 뭔지 모르지만 어길 때가 있어서 혼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명이 혼나면 안 되니까 둘이 반복적으로 하다가 큰 애가 두 번 할 때 작은 애가 열 번 정도 잘못했을 때 그것도 함께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거로. 큰 애가 딸인데 딸은 두 번 잘못하고 아들은 작은 애인데 열 번 잘못하는데 신기한 게 매를 들면 한 명만 맞아요. 원칙은 둘이 혼나는 거로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손바닥 두 대를 맞고 끝나요. 신기해. 여러분 큰애 딸이 두 번 잘못하고 작은애 아들이 열 번 잘못했는데 한 애만 맞으면 딸이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딸이 맞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맞는 것도 아니고 회개 안 한 애가 맞아요. 이렇게 돼요. 참 재밌는 게. 그래서 큰 애를 부르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지키냐. 그러면 우리 큰 애는 가만히 있어. 왜냐면 미안한가 봐. 속이 깊어. 너무 깊어서 회개가 안 나와. 너무 깊어서. 그래서 막 가만히 있어. 왜 그러니? 잘못했잖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니, 혼나봐야 되냐?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이러고, 아, 손 내밀어! 손 딱 내밀어요, 그러면. 딱 두 대 맞으면 잘못했어! 그래.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속상하게. 얘기를 해, 좀. 앉아있어! 옆에 있는 작은 애가. 이러고 있어요. 누나가 막 말 들을 때마다 옆에서 진짜 무서운 거는 맞는 애가 아니고 옆에서 보는 애예요. 막 창자가 찢어집니다. 애가 타나니 이런 거예요. 옆에서 보다가
거의 숨소리가 들려. 그러다가 앉아 있어. 그러고 너 이리 와. 그러면은 딱 와서 아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아파. 악한 영이 내 속에 있어. 불순종의 영이야. 불순종의 영이 말을 안 듣게 만들어. 난 듣고 싶은데 잊어먹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 이순씨 아, 아니야 아니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악한 영은 봤어. 이미 지나갔어. 나갔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난 나빠. 난 나빠. 난 나빠. 난 잊어버려. 잊어버려. 악한 영이 잊어버리게 만들어. 아니야 아니야. 너는 착한 심령을 가진 너처럼 착한 애 세상에 어디 있니? 한 번도 싸우도 못하고 맞기만 하고 돌아오는 너.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악한 영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깨 막 만져주고 막 다듬어주면서 넌 아니야. 넌 착한 애야. 착한 애야. 착한 애야. 쟤는 두 대 맞고 훌쩍거릴 때는 뭐 엉엉 울면서 그리고 끝났어요. 아이고 그리고는 방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엄마가 식당 가서 밥 준비하면은 그냥 큰 애는 맞았으니까 자국을 가지고 막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또 들어가서 막 만져주면서 야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나가서 사 먹자. 큰 애가 아니야 안 가도 돼. 그러는데 우리 작은 애가 아빠 피자 먹으러 갑시다. 왜 그러니?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아, 누나한테 묻잖니. 얘가 또 누나를 설득해. 아빠가 다 풀렸대. 우리 피자 사준대. 가자. 설득하면 또 큰애가 알았어. 가면서 뭐 크로스 피자를 사야 된다는 둥, 뭐 뭘 뿌려야 된다는 둥. 작은 애가 막 요청을 해요. 썰고 나눠주고 누나는 자국 때문에 이러고 앉아있고. 제가 그거 겪으면서 누가 맞냐 많이 지은 사람도 적게 지은 사람도 아니고 빨리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세요? 여러분 맞기 전에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그냥 딱 들기 전에 저쪽서 매 맞을 때 이쪽에서 쥐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면 그거 환란이 유월절 역사처럼 지나가요. 성경 봐요. 큰 자냐 작은 자냐를 점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원 같은 진원 같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별로 나자고 할 때 와서 그냥 탁 무릎 꿇고 겁을 먹었든 안 겁었든 속 깊을 거 전혀 필요 없어. 회개는 그냥 막 토해내고 그냥 막 그냥 토하듯이 뭐 별 거 없잖아. 토해보면 그거 그냥 다 쏟아내듯이 쏟아내고 나가면 손 한번 싹 씻고 들어오면 준비된 게 다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매일은 아닐지라도요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 돈이 퉁퉁 부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뭐 다 별 내용이 아닌데 98.1 이게 방송 듣다가 단순한 얘기인데 아 이게 눈물이 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훌쩍훌쩍거리다가 집에 딱 갔는데 제 아내가 이분 눈이 왜 그래? 그래서 아니 그냥 방송 듣다가 뭐 이렇게 좀 감동이 와서 좀 차 몇 번 길에 세웠어. 아유 그래 잘했어. 뭐 때문에 묻진 않아서 감사해요. 뭐 때문에 묻냐?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주 씻는 사람이에요. 자주 씻는 사람. 저희는 강원도 촌에 살아서 뭐 이게 목욕이라는 게 잘 하기 힘들죠 뭐. 겨울이 되면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이게
목걸이 하나씩을 달고 다녀요. 떼 목걸이라고 이렇게. 떼가 이게 목걸이가 된 애들이 많았어. 그런데 명절이 되면 다 목욕탕 한번 가면 목욕탕 가서 우리 아버지랑 꼭 같이 가잖아. 형하고 나를 데리고 가서 명절 준비한다고 어머니 옷을 사오셨지. 우리 아버님 바쁘다가 한번 목욕하러 가자.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야. 가면 정말 환란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욕탕값 빼야 되니까 하여간 껍질을 벗겨요. 그냥 빨갛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빠근빠근에 벗겨져요. 아이 정말 아파. 어지간히 아파. 그래도 튼 살은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는요 언제나 뽀송뽀송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옆이 개천인데 매일 거기서 노는데 뭐 문지른 적 없고 밀은 적이 없고 닦은 적도 없고 수세미장 한 적 없지만 매일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여름은 언제나 뽀송뽀송해요. 아니 반질반질했어요. 게다가 반질반질한 데다 타봐요. 윤기가 팍 나지. 예. 구도 닦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겨울은 가끔 한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올 때마다 한 주일까 하나는 털어놓고 그리고 갈 때 씻음받은 기쁨으로 가면 오늘 미스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였어요. 회개하자고. 그리고 구하자고. 그러면 응답한다고. 일단 모이자고. 모여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뭘 기도하느냐? 우리의 죄 너희가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 우리 회개하자고. 내놓을 때마다 어떤 죄든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씻고 씻고 씻어주고 메고 짐을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짐을 지어주신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짐을 지고 가신대잖아요. 난 성경 볼 때에 하나님 일꾼 하나님의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 앞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일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꾼이래요. 일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할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전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짐꾼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짐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래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대신 줘주겠다고. 조건은 하나예요. 모여야 되고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니까 미스바의 기도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하나님 헌신기도 있고요.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저는 지금 7,860번제를 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면서 11조 감사 다 빼고 건축 다 하는 거 말고 1,000번제를 7,800번제를 드리면서 한 제목만 가지고 왔어요. 예배 때는 예물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 중간에 기도하는데 환란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미스바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때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야. 강문호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을 때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을 파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물통을 사다가 해야 되는지 근데 우물을 파야겠다고 싶어서 우물 파는 업자한테 부탁했더니 세 사람이 왔다 갔는데 못 파더래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오시더니 어느 장로님이 우물을 잘 파는데 맡겨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물을 파는데 나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장로님은 우물 파는 은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은사 중에 우물 파는 은사는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파냐 그랬더니 나는 나올 때까지 판대요. 이럴 때
주인이 그만 팝시다 할 때까지는 판대요. 근데 계속 돈은 주니까 계속 파다 보면 남미까지 가서 파올 수 있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못 판다고 말한 적은 없대요. 땅 주인이 아, 이제 그만합시다. 아, 좀 더 파봅시다. 아, 이제 그만해요. 그래서 그만뒀지. 우물 파는 사람도요, 팔 때마다 나올 때까지 파는 끈기가 있다는 거야. 평안북도의 어떤 집에서 그런 일도 있나 봐요. 신기한 일이죠. 박천광산이라는 광산인데 참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박천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젊은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꿈에 아니 기도하는데 산 언덕에 불이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기도할 때마다 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굴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근데 어느 날 박천에서도 넘어가다가 보는데 굴이 하나 있던데 기도할 때 보인 그 굴이더래요. 그런 일도 있나 봐. 유명한 얘기예요. 평안북도에서는 박천광산. 그래서 신기하다.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왔다가 금이 나오는 지역인 줄 알고 파다가 안 나와서 그만둔 거라고.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보이는데 이상해서 신랑 보고 여보 우리 가서 저거 파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그냥 파면 안 되고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파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아낙네가 우리가 파면 안 되냐? 파도 된다. 근데 안 나올 거다. 근데 우리가 파자. 그럼 팔아. 그 대신 나오면 너가 두 개 먹고 우리한테 여덟 개를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두 개 먹고 내가 여덟 개 먹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씨름하다가 일곱 개 먹고 미국 사람 세 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신랑을 데리고 가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금강을. 왜? 3일 만에 터진 거예요. 금이 남은 거예요. 그게 박천광산이라는 거예요. 금광. 그때부터 이 집이 엄청나게 금을 캐기 시작해가지고 살아났는데 피난 내려와서도 잘 살다가 이 아낙네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까지 80이 넘어서 97세 떠났는데 거의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미친놈 미국놈들 3일만 더 파면 지들 건데 날 줬네. 3일만 더 파면 지들 건데 날 줬다고. 3일만 더 파면 지들 건데 날 줘서 우리 집이 살게 됐지.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공부하게 되고 잘 되게 됐지. 그놈의 미국놈들 3일만 더 파면 될 걸 우리가 팠네. 우리 외할머니 얘기해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박천광산 김인애 권사님 얘기예요. 3일만 더 파면 되는 거. 매일! 이거 나오잖아, 여기. 미국 놈들 3일만 더 파면 되는 거 우리에게 줬다고. 그거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박천광산 나온 돈을 가지고 형제, 공병호 박사도 공부를 시켜주고, 다 타자기에 만들고, 안과의사 만들고, 다 길러냈어요. 그놈의 에미나의 새끼들. 3일만 더 파면 지들 건데 우리를 줬다고 에미나의 새끼들. 그놈의 에미나의 새끼들 3일만 더 파지. 에미나의 새끼들 3일만 더 파면 되는 거. 네, 죄송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올 때까지 팝시다. 나올 때까지.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네셀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7장이 끝이 아니고 8장부터 민족의 역사가 변화되면서 왕족 국가가 설립되는 계기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찬양 전 오늘 그 뒷부분 처음 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받아지고 자꾸 받아지면 진짜네 라고 하는 말을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3일 동안 복음 전도, 복음 자랑하는 걸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남 34개 교회부터 기도의 불이 붙여지게 하시고 뻗어가게 하시고 경기연회에 불이 붙게 하시고 감리교회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미스와 용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림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너 우리 생각보다 계획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남 지방에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기원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외왕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행하실 주님을 나을 썩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우리 모른 참으시남에도 아버지의 삶이 형편을 하신 하나님,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있는 시간을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보다 지금까지 역사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 주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부흥에 놀라우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아버지 아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안수 받으실 분들 나오셔서 우리 성남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친히 여러분들 안수하실 때 우리 사람이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우리 기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에 고백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와인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주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아버지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간절히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지나고 내가며 나아갑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내려갈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살아가며 나아갈 시간에 우리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격을 정리를 모으는 아버지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끊임없는